자, 이런 반갑습니다. 이제 장사를 마치고 저녁을 먹어야 되겠죠. 오늘 뭐 현욱이 생일인데 고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해설을 줄게 없어가지고 엊그제 이렇게 명탕거리로 몇 마리 사놨던 요 궤도라치 요걸 한번 썰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궤도라치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표준명 궤도라치 요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횟감으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선호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시장 탐방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요 동해 쪽에서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어종인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우연히 뭐 다른 채널을 언급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같은 맥락의 어떤 채널이니까 푸드박스님께서 얼마 전에 그 주문진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이렇게 1.2kg짜리 17만원에 판매하는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비싼 고기가 아닌데 동해 쪽에서는 왜 그렇게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또 썰어 놓으면 맛은 있는 고기입니다. 요거 한번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궤도라치,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제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 솔직히 외관상 그렇게 이제 멋있다든지 맛있게 보이는 어종은 아니잖아요. 못생기고 요리되 놓으니까 이게 뭐 썩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어종은 아니고, 또 이게 고기가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이렇게 썰어놔도 태가 잘 안 납니다. 뭐랄까 모양이 잘 안 난다고 할까, 이제 딱 깍진 이렇게 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인정을 못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비싼 어종은 아니에요. 또 가만히 있어라, 이게 또 손질하기가 약간 지랄 같거든. 꿈틀꿈틀하면서 또 등 지느러미 더 날카롭기 때문에 손을 다칠 염려가 있어요. 요렇게 한 방에 기절을 시켜주겠습니다. 사실상 기절이 아니고 막 죽이는 거죠. 가만히 있어. 옆으로 점액질만 한번 밀어버리고, 점액질 이거는 고기가 살아있으면 끈끈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고 해서 100% 제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내장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그냥 손질이 끝나는 겁니다. 핏대만 살짝 제거를 하고 요렇게 하면 손질이 끝난 거예요. 상자가 아주 작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지역에서는 요거 이제 그 형님들 통보할 때 잡아오면 또 매운탕 끓여 먹고 이제 하려고 형님 한, 뭐 우리가 제가 이걸 파는 건 아니니까 매운탕 끓이로 조금 썰라고 하면 한 5kg 정도만 좀 이렇게 좀 굵은 것만 골라서 줄랍니까 하면 끝에 봐야 키로 2만원 잘 안 넘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자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소매로 사는 거하고는 이제 뭐 단가를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통밥에 가가지고 형님들한테 선장님들한테 좀 한 5kg만 이렇게 주십시오 하면 키로 2만원 잘 안 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크기가 그렇게 굵지는 않지만 1.2kg짜리가 아무리 보기 힘들 정도로 굵고 살찌다고 해도 그게 횟집도 아니고 수산시장에서 17만원이면 너무 비싼데 동해 쪽에서는 왜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동해 쪽 이런 잘 모르니까 뭐 그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게 형성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같은 어종인데 아무리 그게 한 마리가 크다고 해도 1.2kg짜리가 17만원이면 키로 얼마란 소리고, 해브란드 포함해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고기만 썰어서 파는데 그 정도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단가가 어떻게 그렇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워낙 굵은 거리니까. 여기 봐라. 철사보다 요 관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들어갔다. 부둥거리지 말라고 한번 찔러줍시다. 나중에 그래야 손질하기가 편하니까. 고기가 작아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 그래도 한번 최대한 넣어봅시다.
나중에 좀 편하게 얘기할게. 알아. 일하니까 손질하기가 불편해요. 가만 있어. 가만. 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번 썰어서 먹어봅시다. 꿰돌아치, 전복치. 진짜 거짓말 아니고 고기를 팔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내일 큰일 났습니다. 예약 손님을 받아놨는데 이 정도까지 날씨가 안 좋을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다. 와, 일주일 내도록 날씨가 안 좋았어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고기가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 돌틈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헤집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위아래는 이렇게 이렇게는 안 구부러지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위아래는 이렇게 U자로는 안 구부러지는데 요렇게 S자로는 구부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고기가 약간 씹으면 자글하는 식감이 드는데 약간 살결이 보시면 미세하게 세로로 이렇게 결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고기가 엄청나게 기름지고 그런 고기는 아니지만 씹어놓으면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또 그에 따라서 또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맛도 있고. 저거 실례 좀 하겠습니다. 실례. 많이 하라고. 이 고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기가 많이 없는 고기라서 이렇게 보시면 수분감이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특유의 식감으로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놓고 가운데 뼈가 얇은 뼈가 있는데 뭐 특별한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고기는 썰어놔도 뽕이 안 납니다. 뽕이 안 나. 멋있는 모양이 안 나. 야! 말 좀 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나 영상 좀 찍고 하자. 요리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너도 말까지 하면 어쩌란 말이고. 아주 뭐 영상을 모르노. 밥 먹고 살자.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보시다시피 고기 살이 흐물흐물해서 모양이 잘 안 납니다. 각이 잘 안 잡혀. 요게 이제 좀 이렇게 살이 단단하고 그래갖고 각이 딱 잡혀갖고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고 하면 썰어놔도 예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썰어놔도 고급처럼 안 느껴져요. 더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요게 거의 대부분 매운탕으로 들어가지 배로는 잘 안 드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해안 쪽에서는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제 요걸 갖다가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면 좀 여러분들도 다른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보니까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는 같이 좀 나누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거 사드셔 보신 분들은 맛이 어떻든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 좀 들을 수가 있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꿰돌아치 한 접시 썰어봤습니다. 불을 한번 켜보자. 자, 불을 켜니까 약간 노랑노랑하게 맛있는 색깔이 나네. 렛츠고! 먹어보자. 그래. 술을 먹는데 그리 볶잖노. 헐그레이 하이브는 모릅니까? 아, 무슨 술을 그리 볶자마자 그러는 거야? 맛있어 먹는다. 맛있어. 자, 한잔 먹어보자. 생일 축하한다. 자, 생일 축하한다 형님. 잘 먹겠어요. 내일 모레 각자 자리로 가서도 생활 잘 하고요. 요것만 딱 먹어보고 영상 끝내자. 요거 한 번씩 먹어봐라. 오케이. 영상 찍히고 있나? 자, 꿰돌아치 해. 먹어봐라 한 번. 이건 내가 몇 번 먹어봤었어가지고. 몇 번 먹어봤지.
군주 니가 한번 막변도 한번 해봐라. 소금을 살짝. 아. 오, 식감이 여기까지 들린다, 소리가. 요거는 이제 의미를 따지면 맛보다는 약간 식감으로 먹는 생선인데 어떤 거 맛이? 간장에 살짝 튀겨. 국 많아. 날치알? 약간 광어 지느러미 씹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완벽한 표현이다. 씹는 식감이 상당히 이렇게 자글자글하면서 고기도 맛있어요. 그런데 1.2kg짜리를 수산시장에서 17만원에 팔던데 니가 좀 사먹겠나? 왜 그렇게 비싸지 동해 쪽에? 이게 귀한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수산시장에서 17만원이면 집에서 얼마 정도 팔게? 한 25만원 맞지? 해물안주 몇 가지 나오고 하면 25만원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 그럼 돌돈보다 더 비싸다는 소린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해하기. 약간 돌돈 먹는다. 그러니까 이 고기도 진짜 맛은 있거든. 식감도 좋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맛이 자극적이지가 않잖아. 일반인이면 난 방어를도 좋아할 것 같아. 뭐를? 방어를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거는 기름기가 거의 없는 생선이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약간 씹는 식감은 괜찮고 약간 담백한 그런 생선이기 때문에 고소한 맛은 있지만 혹시라도 이거 사 드셔보신 분들도 뭐랄까 드셔보셨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좀 댓글 남겨놓으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뭐 급을 내놓고 속 부으라. 자, 오늘 맛있게 먹고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치될랑가 봐야 되겠다. 고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식감이 좋아가지고 자꾸 이 젓가락이 가네. 맞지? 생긴 것만 조금 더 예쁘게 썰렸어. 그러니까 훨씬 잘 팔리는. 근데 이게 살이 흐물흐물해서 예쁘게 각이 안 잡힌다. 고등어는 또 썰어놔도 이렇게 무늬가 딱 있고 해갖고 멋지게 딱 나오거든. 고등어. 근데 이건 또 그래 안 된단 말이야. 맛있다 그래도.